서른이면 나도 취직해서 장가를 갈 거라고 생각했지. 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뷰하는 장기풍의 쓸모없는 인터뷰입니다. 오늘의 주제, 남자 나이 서른이면 과연 아저씨인가 오빠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옆에 있는 여성분과 심도 깊은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딱 봐도 초콜릿보다 달콤하고 스트로베리보다 상큼한, 딱 봐도 JYP 연습생이었다면 트와이스 멤버에 들어갔을 법한, 딱 봐도 이태원에 가서 빅사이즈 바지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여자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24살. 몇 살이세요? 20살. 20살이에요? 23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 남자 나이 30. 아저씨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빠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빠? 오빠.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빠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아저씨보다 오빠에 더 가깝죠. 오빠에. 박수 한번 치세요.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오빠? 아저씨. 지금 20살이면, 30살이면 10살 위에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나이 차일 수도 있는데, 오빠라고 생각하시는 좀 기준이 있으실까요? 남자는 30살부터. 그죠. 저희 오빠는 5살인데. 친오빠가? 네, 친오빠가 5살이고, 1살 차이니까 6살. 정당에 잘 어울릴 나이. 그렇죠. 앞다리가 3이니까. 3.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그러세요. 그럼 이제 연애적으로, 사랑 상대로서도 30살이면 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애 상대로도 30이면 괜찮다. 30살도 연애할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만하면 실패했어. 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10살 차이면 많이 나지. 거리감이 대부분 아무튼 결론적으로 올해 몇 살? 20살. 올해 20살. 20살 여자분이 봤을 때 30살은 오빠다. 오빠다. 박수. 서른은 오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죠? 혹시 그 선호하는 남자친구의 연령대가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연령대는 연상. 연상. 연하보다 연상이 낫다. 오늘 인터뷰 정말로 뿌듯합니다. 내 나이 서른 돼요. 많은